장모님이랑 저랑 지금 장모님은 저랑 잠깐만요. 제가 계산해 볼게요. 6살이고 장인어른 저보다 7살. 다행이다. 유나 씨는 허락받기가 어땠었어요? 그럼 시어머님하고 나이 차이가? 저는 그래도 많이 나요. 9살. 네, 9살. 그 언니들이 9살이면 같이 학교 다니는 시 그건 아니잖아요. 최성국 씨의 결혼 소식을 듣고 이분이 정말 슬퍼하셨다고 하거든요. 어떤 분이 여자가 있으면 보여주시죠. 남자들 아니었어요. 바로 심했다고 하시고요. 이렇게 눈 감고 있고 슬퍼하는 거를. 근데 두 분이 동갑이에요? 동갑이에요. 저보다 저도 3살 형님이시고 같이 이제 우리끼리 약속했던 게 있었어요. 어떤 거요? 그 너나 나나 그 환경이 그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제일 먼저 얘기해 주기를 약속했었어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얘기했더니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. 네, 저분은 27살부터 결혼하고 싶었던 분이고 네, 안 되더라고요. 저는 그렇게 크게 언젠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. 자신감으로 살다가 너무 늦었던 거죠? 그렇죠. 아니에요. 연락해줘요. 아무도 연락해줘요. 근데 두 분이 워낙에 이제 배우자나 나이 차이가 좀 있으시니까 좀 우여곡절도 많았을 것 같아요. 이제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어온 시절이 다르다 보니까 그 서로 이렇게 대화가 좀 안 통하는 부분들이 가끔 있죠. 자, 한번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보겠습니다. 애로사항. 연상연하 애로 부부 애로사항 보겠습니다. 내 아기 사진은 흑백. 배우자는 컬러. 아직 과학이 발달이 안 됐는데 어떻게 화질도 달라요. 컬러에도 화질이 달라. 화소가 다르죠. 아니, 근데 미나 씨가 흑백이에요? 저 아기 때는 흑백이에요. 아, 칼라세요? 네. 우리 때는 칼라가 없었어요. 우리 TV도 흑백 TV잖아요, 그렇죠? 네, 초등학교 때 칼라가. 저 컬러거든요. 최종욱 씨, 텔레비전 돌렸죠? 아, 그럼요. 어릴 때. 텔레비전을 보려면요. 문을 열어요. 맞아, 장 안에 있었어요. 아유, 반가워요. 우리 남편 얘기 뒤에 문에 있었어요. 잠을 열어야지 텔레비전을 봤어요. 방금 계속해서 전혀 몰라요, 지금. 몰라요. 아, 그래요? 문을 연다는 건 원래 그냥 거실에 있는 거 아니에요? 닫아놔야 돼, 뭔지 대화. 아니, 그럼 뭔지 우리 저희 집에서의 대화가 이래요. 저희 집에서. 그냥. 자, 다음 애로사항 볼게요. 자, 하나, 둘, 셋. 모르는 분들은 부부로 안 본다. 모녀지간으로 봐요? 저는 아닙니다. 애인으로 봐요. 저희는 애인으로. 아, 애인으로. 부부로 안 보고. 분들이 부부 말고 애인. 연인. 예. 저는 왜 우리 남편은 나오고 이모 조카로 보지? 왜 그래? 아, 처음에. 지금 제가 조금 이뻐졌지만. 예. 그래도 집에 와서 그런 얘기는 안 하죠? 뭘요? 오빠, 우리가 나이 차이 나는 거 사람이 잘 몰라. 나이 얘기밖에 안 해. 물어놓고 나이 차이만 이렇게 그 얘기밖에 안 해. 자, 다음 애로사항 볼게요. 자, 하나, 둘, 셋. 그래, 쓰는 말이 다르다? 진짜 다르더라고요. 맞을 것 같아. 무슨 말을 했는데 갑자기 그 아내가 제가 운전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더니 안물 이런 거예요. 안물 안다고? 안물이 뭐냐 그랬더니 오빠 안물 안궁이요. 그래서 그게 뭐니? 그랬었죠. 어떡해. 사자성어인 줄 알았죠. 이제 지금은 알아요. 지금은 알아요. 맞아. 안물 안궁이 난 뭔지 몰랐었어. 말을 너무 줄여서. 버카 알아요, 버카? 버카드. 어머, 어때? 버카, 버스카드. 아, 버스카드. 버카드.